이번 리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개벽다구 같은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연못으로 홀로 여행 온 수영. 스쿠버 장비와 짐이 한가득이었는데 섬에 도착하니 어촌 남자들의 피가 끓어오르는 모양이다. 아따, 잘 빠졌는디. 연무도의 실세이자 대통령으로 불리는 용태. 수몰된 청자를 빼돌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어촌계라는 조직을 만들어 수십 년간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다. 예, 영태사님. 예, 시방 윤길이 선이랑 같이 있어라. 그리고 병사미와 윤길이가 예, 핵심 간부였는데 유물 건져갖고 돈 좀 벌어보잖게. 바짝 벌어봐야지. 그 푸웅이랑은 안 싸우고 잘 사요? 에따 시벌년. 돈 갖다 주면 다 해결되버려라. 푸엉이랑 배꼽 못 맞춘 지 보름이 넘었더니만 막 암캐만 봐도 설렌다야. 굶주린 윤길이가 창밖을 보는 찰나 수연을 보게 되며 미친 개 마냥 달려나갔고 물건을 점검하고는 들이대기 시작했다. 나 그 여기 연무도 청년회장이요. 우리 섬을 일찍 알고 왔어라? 스쿠버 다이빙하기 딱이라 그래서 왔는데. 아, 나 스킨스쿠버 하는구만. 바지 안에 손을 숨기며 이 섬을 잃어갔는데 나 이게 나쁜 사람 아니야. 뭐 이거 도움될 만한 거 있을까나 해서 와봤어라. 이거 체인에 기름칠 좀 해줘야 술란가. 때마침 미라니가 나타나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셔. 귀신은 뭐하냐?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이제 시벌년 저거. 한편 어촌계 사무실에 날 건달 화성이가 찾아왔는데. 아침부터 뭐더러 꾸대었냐? 용태성이랑 20년 전부터 해저 뻘레받기 구려천자 흘리고 있었지라. 청자를 빼돌린다는 정보를 듣고는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다. 경찰서에 안 볼 텐게. 용태한테 얘기해서 나 대출비 좀 갚아달라고 하쇼. 한 2천 대라. 아, 그 빵에서 나온 누구형 화소가 그러고 씨부리들? 연병 그만 해불고 윤길이성 어디 갔어라? 아따 씨. 너 계속. 화성이와 그의 형 화수 역시 악명 높은 날건달들이지만 달코 다른 어촌계에겐 크게 위협적이진 않았다. 안 꺼지냐? 잠시 후 용태의 호출 전화. 15분 있다 가라. 15분이 비게 된 용태는 곧바로 수연내로 돌격했는데 그 뒤를 도끼오른 화성이가 따르고 있었고 결국 사라져버렸다. 하다 씨바 어디 갔대? 사실 용태를 해친 건 화성이와 미라니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미라니는 억울하게 섬에 잡혀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너 이게 몇 번째냐? 누가 도망가라디. 너 아버지가 너 맡기고 용태성한테 돈 4천만 원 가져갔어야. 여기 폐경기 올 때까지 그 돈 갚아라. 기회가 될 때마다 금고를 털어 장부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잠수부로 윤길이성 부른 것도 다 알고 있고 화성이 새끼 짓이 확실해라. 어촌계는 화성이를 쫓기 시작했고. 죄송합니다. 누구대? 저 미란이 형이 그 동백나무 집에 뭔 여자 나왔다고 하던디. 형 화수를 찾아가 쪼이기 시작하는데. 화성이 어디 있어라? 왜요? 내가 고려청자 건접한다고 화성이가 그랬다던디. 해저 유물도 몰래 건졌었냐? 그래도 화수는 연무도에서 어촌계 다음으로 방구를 끼는 인물이었다. 나 사람 하나 때려 죽여불고 빵에서 7년 썩고 나온 거 알지? 화성이 농협 대출비 좀 갚아줘야. 작가는 소리 그만 짓거리고 3초 안에 대답해야. 망설임 없이 살인을 저지른 용태.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보였다. 본 사람 없으니까 염장시켜버려라. 섬은 제주도나 가야겠다. 어디 또? 결국 용태를 찾기 위해 한패인 이경희까지 부르고. 아니 무슨 일인데 나. 화성이 시벌놈 좀 잡아서 여기 사무실로 좀 데리고 와야. 우리가 유물 건지는 거 다 알고 있어라.
나 성질 급한 거 알제? 이경희는 은단을 발견하고는 용태의 지신 걸 짐작했는데. 너 혹시 화수 컨테이너에 갔을 때 은단이 있어야? 어이 너구리, 찾으라는 윤길이는 안 찾고 잡아오라는 화성에는 안 잡아오고 왜 화수 행방을 여기 와서 물어보는디? 그동안 받은 것도 많고 비리도 많아서 꼭두각시 신세였다. 10년 동안 여자 대주고 돈 대주고 포다시 경이 만들었는데 연무도에 금이 환영한 게 적응이 안 돼? 싸게 싸게 윤길이 찾아라.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한편 불안한 인기척을 느낀 수연은 파출소를 찾아가려다 매표소 직원 보라와 말을 섞게 되는데 어촌계에 끈아풀리던 보라는 집요하게 행방을 캐물었고. 여기 파출소가 어딨죠? 왜 그러는데라? 여기 나가는 첫배는 몇 시에 있어요? 첫배 타고 나갈 일 있어라? 아니요 뭐. 감사합니다. 떨어진 지갑을 줍자마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주었다. 저기요! 이거 떨어졌는데라? 그리고 어렵게 찾은 파출소마저 어촌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는데. 동백나무집에서 민박하고 있는데요. 어촌계라고 하고 자꾸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휴대폰도 안 터지고요. 치안 안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연모도 치안 사각지대인 건 몰라요. 네? 집에 도착하니 먹다 남은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고 소름이 끼쳐 직접 잡으러 나서기로 한다. 결국 동네 바보 상구를 발견해 쫓아가던 중 이경희와 병삼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용태, 너, 윤길이 너그 새 시벌놈들 여선생 수면제 탄 술 먹이고 강간했었지. 너그들 서울서 5년도 또 따먹으려고 작전 피우지시버. 이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관계와 범죄 행위를 알게 되었다. 그 여선생일 건데 뒤처리해주고 1,000,000원밖에 안 받았는데 그 용태 호러 새끼가 날 제때리로 패냐. 나 60만 원 경찰인 거 알지 병삼아? 예 알지라. 너희들 죄 다 묻어줄 텐게 용태 시블놈한테 잡대장부랑 현금으로 5,000,000원 뽑아서 싸게 가져오라고 전화해. 휴대폰 요금 안 내갖고 전화도 안 된단께요. 그러면 개통해서 해 이 시발놈아! 내가 허락도 없이 기절해야? 병삼이가 연기인지 기절인지 쓰러지고 때마침 미란이에게 용태의 호출을 받게 되는데. 여기 창고여라. 창고라고야. 그 시각 병삼이의 전화에 이동하던 용태는 용기래 모자를 쓴 동네 바보 상구를 발견하고. 용태인데? 이경희가 반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구리 씨벌 새끼. 수연은 파출소에 신고했고. 아 여기서 강간 사건 정말 없었냐고요? 아 시방 뭔 소리 하는 거도요? 우리 연모들을 어찌 알고? 빠꾸 없이 묵살당했다. 근데 아까 전화 안 터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경희가 실종되고 전화는 꺼져 있고 권영태랑 분명 뭔 일이 있는디. 화성이가 부둣가에 나타났는데. 설구야 찾아볼면 전화해야. 아따 또 좋은데 가셔. 시벌놈이. 여기저기 어촌계의 끈아풀들이 심어져 있어 금세 잡히게 되었다. 아따 집에도 없고 어디 갔지? 어이 밤 물고기 너 어디 갔다 왔냐?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바로 죽어야. 윤길이랑 너구리 어디 있냐? 우리가 유물 건진다고 누가 그러대. 미란이라고야. 그렇게 화성이 마저 해치운 용태는 미란이의 지심을 알게 되는데. 화수는 외롭지 않게 같은 데다 묻어라. 예 성님. 너가 어촌계 가입시켜달라고 전화했었냐?
예수님. 그러면 우리 조합은 내야지. 오늘부터. 당장 연모도를 떠나려는 수연. 네. 내일 풍랑주의보 때문에 힘들면 내일 아침 7시 봬요. 알았어라. 하지만 용태는 선착장까지 접수해놓은 상태였고. 너구리 아직 안 나타났지? 열심도 안 했는데. 서울전 들어온 거 알지? 그년하고 미란이는 절대 못 나가게 배통제라 해. 헐 여자 이름 박수연이던데. 박수연이? 박수연이라? 김순경 마저 돈으로 매수했다. 왜야? 난 또 공 하나가 더 붙은 줄 알았지? 가벼우면 한 열 반을 꿰매줘야지. 그리고 미란과 수연이 무언가 꾸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나 용태야. 그 동백나무 집 민박건에 대해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박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됐고 미란이가 전화했다고. 그런 전화 안 왔는데? 뭐다? 수연이 어충계에게 당하고 동네를 떠난 은경이란 것을 짐작하게 된다. 미란 인연이 입금시킨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맞아, 김은경이. 김씨 딸년 같은데. 어이 김순경, 박수연이 아니고 김은경 맞지? 그 박수연이 맞다고 하던데요. 뭐야 박수연이라고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윤길이, 너구리 움직임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걸로 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라? 일단 미란 인연하고의 연관성도 추궁도 할 겸 서울연정 잡아봐요. 예, 선생님. 병삼이는 수연을 잡으러 펜션으로 향하고. 어디 갔지? 용태는 미란이가 금고를 노릴 거란 것을 노리고 잡는 데 성공했는데. 하나만 물어보자. 박수연이란 이름 어떻게 알았대? 어이 김순경. 나가 이미 가볍던게요. 나에게 동백나무 주인께 이리 와야. 너도 오늘 제산 날이야. 윤길이 어디 있냐? 나 연모도 대통령인 거 모르냐? 미란이의 팔이 한계가 되기 전 누군가 옆구리에 칼침을 놓아주었다. 해가 저물고 깨어난 용태. 누구야? 누굴 깨라? 순둥한 연기를 펼치던 수연은 진짜로 은경이었는데. 맞춰봐야. 20일 전 유물건으로 매표소 직원 보라를 매수하고 도굴 문화재 판매하다 걸리면 감옥 가는 거 알제라. 협조하면 원하는 거 받을 수 있는데. 미란이도 매수했었다. 내가 미란 씨 이 섬 나가게 도와줄란께 나 좀 도와줄 수 있제라. 그리고 용태에게 붙은 김순경도 뭔 씨발놈아 빨리 광고하고. 김순경님 권용태 돈 받아 먹었제라? 나 죽이고 권용태 구하면 김순경도 공범되는 거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나 김은경이지. 김은경이 얘기하는 거 본게.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은경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촌개놈들이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되고 엄마! 그걸 보게 된 은경이는 용태에게 당하고 말았다. 내 말 안 들으면 학교에다 소문 내버린대. 그리고 목격자이자 친구였던 상구마저 바보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걸 알게 된 어머니가 복수와 신고를 하려다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었다. 그리고 악마 같은 어촌개는 그걸 자살로 위장한 것이다. 이후 은경은 섬을 떠나 은지로 신분을 세탁하고 연모도 주변을 맴돌며 어촌개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집했던 것이다. 15년 전부터 방금 전까지 너희들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얻은 정보로 한놈 한놈 각계격파에 성공했는데 다신 남자 구실 못하게 붕괴불렁께. 차라리 날 죽여 이 씨벌려나.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가오를 잡는 용태. 참말로라. 금고 비밀번호 불러보쇼. 사타구니 뽑아버려라. 7892-1543. 용태 씨 딸 바보네. 딸 핸드폰 뒷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너희들 잡으려고 15년을 준비했단께? 사적인 복수하라는 거 아니여? 은지는 어촌계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려 했는데 조직이 달랐게! 순간 융태가 풀려나며 위기에 직면하고 15년이고 뭐고 숲으로 돌아가게 생겨버렸다. 칼을 맞았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내는지 용태의 그것을 마늘처럼 빻아버리며 아니 멀리 보란게! 복수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예? 이후 연무도엔 새로운 바람이 불었는데 아. 이경이 대신 김순경 방파제 7조권만 빼불면 연무도는 원체가 병원하지라. 용태의 자리는 막둥이 털보가 맡게 되었고 여기서 뭐이러? 아따 중국놈의 새끼들 저기서 도움이 안 돼. 이 씨벌놈 어촌계가 말하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네. 어촌계 쓰레기들은 은재에 의해 완벽히 실종자가 되었다. 육지행 배를 기다리는 은지. 그런데 끝내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은지 돌이킬 수 없는 그녀입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조사 중에도 실실 웃어가며 장난을 쳤다고 하며 기억이 안 난다는 둥 막무가내였다고 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좀 팍팍 눌러주시고 다음엔 외국 대작도 많이 소개해드릴게요.